나는 너같이 드선 여자들이 제일 싫어. 뭐 이런 것들. 뱀 눈빛. 다들 떠올리시잖아요.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. 뱀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. 다들 이렇게 딱 지문에 뱀 같은 눈빛으로 쳐다본다. 뱀 같은 눈빛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감독님한테 찾아갔죠. 네. 감독님, 이 뱀 같은 눈빛이 뭘까요? 감독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. 그냥 하면 된다. 그것이 캐스팅의 이유다. 그냥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그냥 쳐다봤어요, 그냥 이렇게.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안경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. 뱀. 버글러리. 자, 뱀 눈은 그냥 나는 너같이 드선 여자들이 제일 싫어. 뭐 이런 것들. 원래 연기할 때 배역이 바뀔 때마다 어떤 눈을 좀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는 편이세요? 범죄도시 때 같은 경우는 강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지도 않아야 되는 캐릭터라고 나름 생각해서 리트리버 같은 어떤 그냥 강아지. 그런 것들을, 그런 것들을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해 보이지도 않고. 네. 사진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맹목적으로 믿는 어떤 큰 형님의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고 있는. 네, 그 해달이라는 걸 떠올리려고. 해달. 진짜 느낌 있다. 강아지나 뭐 양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연상이 되는데 해달은 잘 이게 듣도 못해서 연상이 잘 안 되거든요. 이게 해달 눈빛 연기를 좀 보여주세요. 해달 눈빛은 뭐예요? 해달 눈빛 연기. 해달은 맹목적인 거예요. 그들한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야 새끼야 깡패들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새끼야. 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. 저는 억울해. 돈 벌어야 되는데. 네 맞죠. 예 네, 맞습니다. 비즈니스 해야죠. 네, 비즈니스. 오 진짜. 네 복종해. 뭔 얘기야? 나는 억울하지만 뭔 얘기를 해도 맞다. 뭐 이런 거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물이 너무 신기하죠. 동물 현장에서 섭외하시겠어요.